그래서 무슨 그 상을 갖추는 것도 그렇고 나열 환화 공구라 우리가 부처님 앞에 공양부를 얼마나 많이 차립니까? 초파일되면 뭐 추럭으로 싣고 와서 차리죠. 그게 다 환화 공구임을 알아라. 환화와 같은 공양부를 산더미처럼 차리고 산더미처럼 차리면서도 환하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차려라. 이게 이제 중도예요. 그렇다고 환하라고 해서 안 차리면 안 되는 거예요. 환하인 줄 알면서 차리고, 차리면서도 환하인 줄 알고. 그러니까 뭐 그게 여법한 거죠. 그게 여법한 거지. 일방적으로 치우친 소견을 가지고 다 허망하다 뭐 누가 먹나 이러고 있으면 그거는 이제 아주 잘못된 소견, 치우친 소견이죠. 지일체법이라 일체법을 안다. 보살이 이와 같이 경계를 요달해서 일체법이 인연이 근본이 됨을 알며 일체 재불 법신을 보며 일체 재불 법신을 보며 일체 법이 이염 실제 물뜰물 떠난 실제를 실제 이르며 세간이 개여 변화하며 변화와 같은 줄을 해여하며 알며 중생이 유시 일법이라 중생이 오직 한 법이라 무유 입법하며 이성이 일법이지 이성이 있을 수가 없다 없으며 불사 업경의 선교 방편 업과 경계의 선교 방편을 버리지 아니하며 명달 중생이 유시 일법임을 알미라 그래야 되겠네요. 무유 이성하며 이성임을 알며 불사 경계의 선교 방편 하며 유의의 경계 무의의 법을 보이되 그러나 불멸계 유의지상 하며 그렇습니다. 이것도 전부 사실은 중도적인 원리에서 설하는 거예요. 무의법을 보이지만 유의계에서 무의법을 보이지만은 그러나 유의의 상을 멸기하지 않는다. 이게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또 무의계 유의법을 보이지만은 그러나 불분별 무의지상이니라 무의의 상을 분별하지 않는다. 말은 간단하지만은 이게 이제 그야말로 나열 환화 공구 또 공양 영향 열애 그림자와 같은 열애에게 공양하고 건립 수월 도량 우리가 도량을 수월 도량 그러죠. 물에 비친 달 그림자와 같은 도량인 줄 알고 건립해야 돼. 그래서 아무리 뭐 화엄사찰을 건립하고 하더라도 거기에 목을 맬 필요는 없어. 목을 맬 필요는 없다고. 항상 그런 중도적인 견해, 딱 중도에 서서 열심히 불사를 짓고, 열심히 불사를 짓때 항상 건립 수월 도량, 물에 비친 달 그림자와 같은 도량이니 이렇게 알고 도량을 건립하라. 기가 막힌 가르침 아닙니까? 그게 중도입니다. 중도는 뭐 오늘도 어떤 거사가 와가지고 불생이 중도입니까? 그래. 불성을 보는 안목, 그 보는 어떤 그 견해를 중도적 견해라고 하는 거지. 그 불성처럼 그렇게 어떤 실제하는 것이라든지 무엇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요. 그건 견해일 뿐이라. 견해일 뿐. 무엇을 봐도 그렇게 봐야 돼. 중생을 보나, 꽃을 보나, 나무를 보나, 뭐 하늘을 보나, 뭐든지 중도적으로 보라는 것이지. 예, 불성처럼 중도가 있는 것으로 그런 설명이 많아요. 중도를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중도로 보라는 거지, 중도로. 중도적 견해. 중도로 보야 바로 보는 거지. 그렇게 보라는 것이지. 그래, 불성하고 중도하고는, 물론 불성도 중도로 존재해.
중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중도로 봐야 돼, 불성을 보려면. 사람만 그런 게, 불성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체 만물이 전부 중도로 봐야 돼. 그 중도란 말은 그렇게 써야 돼요. 불성이 곧 중도다. 그렇게 알면 절대 그건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중도 광이라고 하지만은 비록 말은 중도 광이라고 하지만 미완성 중도다. 내가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 영명연수 선사가 밝혀놓은 중도에 보면은 아주 명료해요. 그 뜻이 나열 환화 공구 환화와 같은 공양구를 산더미처럼 나열하, 산더미처럼 나열하되 환화와 같은 줄 알라. 이게 중도로, 중도적으로 부처님께 공양구를 나열하는 것이라. 불사를 지어도 수월도량, 우리가 추원할 때도 수월도량이라고도 하고 청정도량이라고도 하고, 그게 이제 청정이라는 말도 텅 빈 공한 도량 이런 뜻이고, 수월도량도 그림자처럼 텅 빈 공한 도량 그런 뜻이니까. 그 수월도량을 건립하라. 물에 비친 달 그림자와 같은 도량을 열심히 건립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도 전부 내용을 가만히 뜯어보면 전부 중도 이야기예요. 보살 집업 중생회향. 보살이 여시 관 일체법이 필경 정멸하여 일체법이 필경의 정멸함을 관해서 일체 청정 성근을 성취해서 기 구호 중생 지심하며 중생들을 구호하는 마음을 일으키며. 그렇죠. 일체법이 정멸, 필경에 정멸하다면은 아무것도 안 해야 될 텐데 아니잖아요. 중생을 구호하는 마음을 일으키라고 했어요. 지혜로서 명달 일체 법회하여 지혜로서 일체 법의 바다를 밝게 통달해서 상락 수행 이 우치법하며 우치를 떠난 법을 항상 즐겁게 수행하라. 이구 성취 출세 공덕해서 이미 출세 공덕을 성취해서 불경 수학 세간 집어하며 더 이상 세간법을 수학하지 말며 득 정지안하여 청려지 눈을 얻어서 이제 취하며 모든 어리석음의 가림을 다 떠나며 선방편으로서 해양도니라. 해양도를 닦을지니라. 해양. 참 해양은 우리가 깊이 한번 연구해보면은 모든 존재가 해양으로 해양의 원리로 짜여져 있다. 그런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달락만 이제 더 할까요? 성근 해양의 이익이라. 불자야 보살 마사리 모든 성근으로서 이와 같이 회향해서 칭가 일체 제불 지심하며 모든 부처님의 마음에 딱 들어맞으며 그 말이요. 일체 모든 불국토를 엄정하며 부처님 마음이 맞고 또 그리고 그것이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한다. 늘 두 가지예요. 상구보리 하와중생. 자기 자신의 인격을 완성하고 세상을 보다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고. 간단해요. 사실 알고 보면. 교화 성취 일체 중생하며 일체 중생을 교화하고 성취하며 구족수지 일체 불법해서 일체 불법을 구족히 수지해서 일체 중생의 최상복전을 지으며. 그렇습니다. 일체 불법을요. 불법 우리 불법 안에 산다고 불법을 소홀히 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불법을 생각하고 그냥 마는데 제대로 갖춰야 돼요. 아까 이야기한 그 인과의 법칙, 인과의 원리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우리가 그야말로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듯이 우리 불자들은 인과의 법칙 하나 잘 소상하게 알아가지고 장착하고 있어야 돼. 어떤 경우라도 인과의 법칙을 갖다 딱 들이대가지고
인과의 법칙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은 부처님 만든 것도 아니고 우주의 원리니까 종교를 떠나서 어떤 하나의 원리로서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장착하고 있다가 사정없이 쏴야 돼. 미사일 쏘듯이. 무조건 우리 불자들이 최고 무기는 그겁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도 그 뭐 그런 거 기본적인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도 뭐 콩심은데 콩나고 파심은데 판난다.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어. 근데 그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그만 인과 몰라. 모르고 싶어. 인과 무시하고 싶어. 아 인과대로 되면 안 되는데. 기독교에서 심 뿌린 대로 거두리라고 성경에 되어 있지만 그거 절대 들추어서 이야기 잘 안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져. 인과의 원리대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뭐 할 게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의 원리야. 우주의 명령이라고. 그게 하나님이거든. 우주의 명령. 우주의 원리가 하나님이야. 그러면 인과의 법칙이 그대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딱 되는데, 그걸 어떤 특별한 존재로 딱 모셔놓고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야. 그렇게 모시면 할 일이 없어져 버려. 모든 게 인과의 법칙대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뭐 어떻게 손쓸 기회가 없잖아. 그래 그거 하나라도 우리가 제대로 그 소상하게 불법 일체 불법 했지만은 그거 하나라도 제대로 장착하고 있다가 사정없이 쏘아야 된다. 초토화 시켜버려. 초토화 시켜. 그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상 어지러운 거요. 우리가 전부 나부터라도 인과 안 믿어서 그래요. 다른 거 없습니다. 세상 왜 저래 어지럽습니까? 전부 인과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그 눈앞에서 모르면 된다. 눈앞에서 속이면 된다. 그만 넘어가 버리면 된다. 그러면 되거든. 인과는 절대 누가 안다 모른다. 현행법에 걸린다 안 걸린다 하고 아무 상관없어 인과는. 그대로 털을 끝 하나도 용납하지 않아 인과는. 털을 끝 하나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다 받아낸다고요. 누가 알고 모르고 뭐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심은 선행은 절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전부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물론 악행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것을요, 우리 세상, 우리 불법이 세상에 퍼뜨린다면은 세상이 그렇게 어지럽지 않을 거예요. 사기 협잡이 그렇게 난무하지는 않을 거예요. 인과가 무서워서 어떻게 해? 인과가 무서워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난 어릴 때 고기 잡아서 막 그 내 동네에 치고 뭣도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데 나중에 절에 들어와서 불살생 배우고 파리 한 마리라도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 또 옛날 스님들이 이를 잡아가지고 통에다가 때를 밀어가지고 그 때를 통에다 넣어가지고 이를 키웠다 하는 그런 이야기. 실제로 그 보기도 했고 그런 걸 자꾸 보고 나니까 파리 한 마리도 함부로 못 죽이겠더라고요. 함부로 못 죽이겠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각성 스님 모시고 은혜사에 살 때 거기 원주는 파리약을 잔뜩 그 사와가지고 파리약을 치고는 문을 다 닫아놨어. 문을 닫아야 그게 이제 파리가 죽을 테니까. 각성 스님이 나와가지고 막 고래고래 고함을 치면서 문을 발로 차가지고 다 열어가지고 파리를 다 쫓아가고 다 살리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참 그 우리 인과의 원리 적용하려면요 곳곳에 어디 뭐 해당 안 되는 데 없습니다. 구욕 수지 일체 불법 다 할 거 없습니다. 인과 원리 하나만 해도 돼요. 그것을 구족히 수지해서 일체 중생의 최상 복전을 지으며 이게 제일 가는 복전입니다. 이거 하나 제대로 깨우쳐주면요 요즘 뭐 먹을 거 충분한데도 저희 집에서 밥하기 싫어서
그 급식하는 데 와서 밥 먹잖아요. 그 먹을 게 없어서 와서 먹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다 먹을 게 있는데 거기 와서 얻어먹거든. 그런 것 천번 만번 하는 것보다 이 인과의 법칙 머리에 제대로 새겨주면 무상복전이 되는 거예요. 최상복전을 짓는 것입니다. 밥 천 그릇 만 그릇 해주는 것보다 이게 최상복전을 짓는 거예요. 그런 이치 하나. 부처님은 그 일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처님은 최고 복을 누리는 사람 아닙니까? 초파일 대보십시오. 음식이다 돈이다 막 산더미처럼 쌓이잖아. 저 모든 절들이 전부 부처님 앞으로 등기 다 됐다고 내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좋은 절터 전부 부처님 앞으로 등기 다 돼. 왜 그러냐? 부처님이 인과의 법칙을 가르쳐준 그 공덕이야. 다른 거 없다고. 연기를 깨달았다 하잖아요. 연기. 연기가 뭡니까? 인과 아닙니까? 그래 우리 불자들은 막 고준한 그런 거 있지. 그런 도리 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그런 이야기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딱 눈앞에 바로 증목교보 눈앞에서 바로 과보를 받는 그런 그 인과의 법칙 그거 하나 제대로 깨뜨려 알고 그거 하나 야무지게 밤잠 안 오도록 그렇게 공포 조성을 해줘야 돼. 사실은 최상복전 일체 중생의 최상복전을 지으면 일체 상인의 지혜 도사 지혜 있는 안내자 모든 상인들에 대해서는 일체 지혜 있는 안내자가 되며 일체 세간의 청정 인륜이 되며 환한 태양 환하게 유여 천일출이라 천 개의 태양이 동시에 뜬 듯한 그런 그 밝음을 지어주며 그렇습니다. 성근회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근회향도 뭘 가지고 할까 뭘 가지고 할까 고민할 거 없어. 인과의 법칙 가지고 하면 돼. 인과의 법칙 가지고. 그게 제일 좋은 성근회향이에요. 일체 성근이 측면 벗게하며 또 신령 구호 일체 중생하여 일체 중생을 능히 구호해서 뭘 어떻게 구해. 인과를 모르는 중생들을 인과의 이치를 알게 해주는 게 구호하는 거예요. 중생을 구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세수생생 이제 괜찮아지는 거, 괜찮게 사는 거죠. 뭐 밥 한 끼 주는 거, 그것도 좋은 복이 되죠. 하지만은 그거는 그때뿐이야. 밥 한 끼 주면서 네가 왜 이렇게 거린 생활을 하는지 아느냐? 네가 복을 못 줘서 그래. 딱 그렇게 해줘야 돼. 그 밥 한 끼 줘놓고 더럽게 노네 하고 그 소리 들어도 상관없어. 그 소리 들어야 돼. 그 소리 듣더라도 가슴에 못을 박아줘야 된다. 우리 불자들은 사정없이 그렇게 해야 돼. 그 아들이 출세했다는 소리 듣고 출세한 거 보러 왔는데 물 한 그릇도 안 떠준 선지식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럼 많잖아. 그랬을 때 그 은혜를 빌어서 아는 거야. 또 나중에서. 야, 저 더러운 놈 내가 키웠는데 지는 선지식 됐다고 내는데 물 한 그릇 밥 한 끼도 대접 안 한다고 쫓겨나갔거든. 근데 나중에서 야 참 네가 만약에 나에게 그렇게 대접 안 했더라면 내가 너인데 애착을 갖고 거기서 빌붙어가지고 어떤 추한 꼴을 보였겠나? 그걸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불법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된다. 눈앞에서 뭐 그 사람인데 그 뭐 상처받으면 어쩔까 저쩔까 그거 염려하면 그 불법 제대로 전하지 못합니다. 일체 세간의 청정 일륜 환한 태양이 되고 일체 성근이 충면 복귀하고 능구 일체 중생을 구호해서 능히 계령 청정 구족 공덕 다 청정하게 공덕을 구족하게 함이니라. 불자야 보살 마하살이 이와 같이 회향할 때 능히 일체 불종을 호지해 부처의 종자를 잘 보호해 가져 그리고 능 성취 일체 중생 일체 중생들을 성숙시켜 잘 사람 되게 한다 이 말이야. 사람 되는 게 뭐다? 인과에 있지 않은 게 사람 되는 거예요. 사람 되는 게 뭐가 사람 된 거야? 인연의 도리 알고 연기의 법칙 알고 인과에 있지 않은 게 그게 사람 되는 거지. 성숙 일체 중생하면 능 엄정 일체 국타면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무슨 방법으로 할 거예요? 일체 국토를 엄정한다, 청정하게 장엄한다 했잖아요. 뭘 어떻게 하는 게 청정하게 장엄할 거예요? 빌딩 다 허물어버리고 황금으로 지어? 황금으로 지어서 거기다 다이아몬드를 그냥 막 박아? 그게 청정한 장엄인가? 아니죠. 인과의 법칙을 알아서 모든 세상이 순리대로 돌아가도록 억울한 사람도 없고 사기치고 협잡하는 사람도 없고 그게 일체 국토를 청정하게 장엄하는 것이다. 능 불교 일체 제압하며 일체 모든 업들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며 능 요지 일체 제법하며 일체 제법을 능히 잘 알며 능 등관 제법 무의 모든 법이 둘이 없는 법성의 이치를 평등하게 관찰하며 능 변황 시방세계하며 한 곳에서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널리 좀 널리 좀 불법을 펴고 능 요달 이욕 실제 욕을 떠난 실제 진리의 자리를 요달해. 진리는 실제는 진리거든요. 진여거든. 바로 진리며 진여거든. 거기에는 욕심이 없어. 우리 불법이 그 많은 불법 가운데 귀법 이욕전 그려놨잖아. 귀법 이욕전. 그 많은 84,000 법문 가운데 한마디를 간칠이라고 하면 이욕이다. 욕심 떠나는 것이다. 그게 귀법 이욕전이다.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우리 예물문도. 이욕 실제. 우리 본성은 우리 참마음 자리는 이욕 실제 자리라. 본래 욕심 없는 자리야. 참마음에 무슨 허물이 있겠어요. 이욕 실제를 요다하면 우리는 본래 그러한 것을 갖추고 있다. 이욕 실제 욕심 떠난 욕심만 떠난 게 아니라 모든 어리석음도 다 떠났고 탐진치 삼독과 84,000 번뇌를 다 떠난 실제 자리를 지니고 있어. 그게 이제 우리의 그 참마음 자리의 공능이야, 그게. 그래, 그게 이제 우리가 온갖 번뇌 무명으로 뒤덮여가지고 습관화가 잘못돼가지고는 그게 잘 발휘를 못해서 그렇지. 그 이제 자꾸 갈고 닦으면 그게 이제 발휘하는데 그게 어디 딴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던 것이 차츰차츰 드러나는 거야. 그게 본성이라, 그게. 유혹 실제가 본성이라, 그만. 요단하며 능성취 청정 신뢰하며 그러한 사실을 잘 믿어. 아주 훌륭하게 신뢰, 훌륭하게 신뢰함을 성취하며 능구족 명리 재건하며 아니 미설신 육군이 또록또록 해져. 아주 청명해져. 명리 재건. 아주 초롱초롱한 아니 미설신이를 구족하게 된다. 틈이 해가지고 이거 뭐 들었는지 말았는지 왔는지 갔는지 아무것도 공부를 했는지 이게 배운 건지 안 배운 건지 그거 참 답답할 때 많죠. 그게 참 우리 장식에 내장이 돼 있기는 한데 이게 틈이 해가지고 잘 드러나지가 않아. 없는 건 아니에요. 한번 들은 건 다 있는데. 그래서 구족 명리 재건 이런 말이 자주 나와요. 경전에. 재건이 명리해진다. 그 뭐 화엄경 평천하는 분이 뭐 오직 알고 이런 말씀했겠어요. 불자야 시 보살 마살의 제사 지 일체처 회향이라 모든 곳에 이르는 회향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회향의 과위하고 개성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